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변두리콕입니다. 오늘 우리 정민 코치님 모시고 네. 할 건데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죠. 네. 한 열 번째 반복하는 것 같은데. 호천의 명물, 네. 호천의 금메달 코치, 그렇죠? 호천의 호천의 피다리 코치, 호천의 팔뚝신 코치, 호천의 민턴 도사. 그렇죠. 저는 도사견. 그렇죠. 그리고 호천의 등신. 호천의 등신. 호천의 도사견. 네. 팔뚝신 코치, 민턴 도사. 뭔가 어비슷하네. 약간 어비슷하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네. 오늘의 메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오른쪽 라운드 점프 할 건데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잡아서 때리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텝도 그 무게 중심? 중심 이동도 잘 돼야 정확하게 꽂힐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한번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라운드 점프 스윙 하는데 무게 중심 하는 걸 중점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라운드 스윙이 네. 좀 불편하잖아요. 움직이면서 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죠?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나요? 네. 불편하다고 해주세요. 네. 꿀팁이 있을까요? 좀 쉽게 하는 법. 네. 이제 확실히 공 오기 전까지 오른발 중심을 잡아놓은 다음에 공 왔을 때 점프해서 치는 게 제일 오른발 중심을 잡아놓고 네, 미리 점프 뛰고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공이 올 때까지 타이밍을 오른발로 잡아놓는 거예요. 오른발로 잡아준다. 같이 체중이랑 같이 바운스를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오른발로 잡아준다. 오케이, 한번 네,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그 상태에서 오른발 점프하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고 그대로 땅 팔만 어깨 대는 이렇게도 팔만 기름칠 좀 해요 기름칠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 여기 중간에 잡을 때 오른발 잡고 공 왔을 때 끝내는 기술인데 스윙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뒤에 스윙은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면은 얘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좁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 상태에서 오른발 잡고 공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때려주면은 스윙도 깔끔하고 공도 밑으로 꽂을 수 있어요. 스윙은 이렇게 스윙을 크게 안 하고 자, 뒤에 스윙은 공이 높고 스윙할 공간이 있어서 괜찮은데 앞에 공 같은 경우는 공 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스윙 크다 보면은 반응도 늦어지고 더 뒤에서 잡으니까 스윙을 좀 더 좁혀서 공 오면 바로 캐치해야 돼요. 네. 이거 차라리 옆으로 가면. 좀 빠르게 좋지. 왜 걸리거나 나갈까요? 너무 밑으로 꽂으려고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 스윙이 커지다 보면은 또 세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 세게 치고 싶으셔서 칠 때 제일 많이 걸려요. 혹시 그러면은 그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있었던 건데 커버 있잖아요. 라켓 커버. 라켓 커버를 씌우고 여기 중간에 서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던져주면은 계속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윙 속도도 세지고 공도 세지고 이제 손목 누르는 힘도 세져서 그걸 많이 하면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라운드 점프 스윙을 마스터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자, 생각해볼게요. 이제 요거 할 때 욕심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요. 욕심 버리고
이제 공 왔을 때 빨리 그냥 캣 누른다 생각하고 스윙 크게 하지 말고 잡고 툭 잡고 툭 바로 바로 점프도 많이 안 뛰어야 되니까 오른발 잡고 중심 가는 것만 잘해도. 근데 이게 네. 라운드 점프 스윙이 또 피니쉬 기술이잖아요. 네. 그게 끝내는 기술인데 네. 살짝 스윙하면은 못 끝내지 않을까요? 파워가. 그래서 슬로킹이 중요해요. 아, 공 왔을 때 세븐 힘으로도 각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쎄도 떠서 가면은 상대방이 수비하기 좋은데 조금 약하더라도 코스로 눌러서 치면은 중심을 뺏을 수가 하나 잡고 이게 중요해 이게. 빨리 와. 준비. 하나 둘. 땅 바로 해줄게요. 나 이걸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잡고 나 그렇지. 들어올 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나 둘 한 번에 그렇죠. 나 둘 나이스. 스텝 줄을.